군광고 무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팬더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는 60년이 넘는 혁신과 영감으로 발전한 결과물로 현 시대의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. 프로페셔널 악기의 새로운 기준이 될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숙함과 사운드의 다양성을 모두 담아내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고 있던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. 네. 일단 사운드를 들어 보시고요. 기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보죠. 네. 깔끔하죠 소리가. 네.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입니다. 가볼게요.
네.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뭐 이 넥도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사용이 돼서 차이가 있지만 픽업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이 V모드 2 네. 싱글 코일 픽업셋이 사용이 됐고 리미티드 모델에는 커스텀샵 팻69 싱글 코일 픽업셋이 사용이 돼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리미티드 에디션이 조금 더 빈티지 성향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팬더에서 나오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프로페셔널 2 모델이 가장 팬더를 대표하는 그죠.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팬더가 지금 추구하는 사운드의 방향에 가장 스탠다드함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팬더의 그 빈티지한 사운드 아니면 이 지금 다양한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현대적인 사운드 이 모든 사운드의 매력을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은총씨가 투데이에 이 팬더 프로페셔널 2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뭘 선택해도 네? 좋겠다. 뭘 선택해도 좋겠다고 그 우리가 그 싱글 픽업에서만 나는 조어 그래서 싱글 픽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좋은 소리가 있고요. 네. 반대로 싱글 픽업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면 이제 험싱싱을 사는 건데 네. 지금의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다 밸런스들이 좋고 기타 톤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어떤 빈티지적인 성향을 쫓는 톤이 있고 모던한 성향을 쫓는 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조금 더 막 묵직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열들이 있겠습니다만 네. 지금 이 팬더 지금 프로페셔널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죠. 뭐 사실 뭐 험버커 픽업이 달린 험버커 그 마호가니 조합 그 레스폴 같은 그런 소리는 날 수는 그죠. 없죠. 날 수는 없죠. 근데 팬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스트렛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기타들에서 나는 소리에서 좋은 점을 잘 정리해놨어요. 정말 맞습니다. 정말 잘 정리해놨어요. 잘 정리해놔서 플레이감도 좋고 그리고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 뭐 팬더에 저런 식으로 해서 저게 무슨 팬더냐. 이왕 팬더 사건 좀 빈티지한 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. 물론 그것도 네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팬더 기타를 좋아하는데 팬더 기타로 좀 여러 가지 활용성을 잘 뚜렷하게 드러내고 싶다 했을 때는 사실 이쪽 라인이 훨씬 좋죠. 맞아요. 네. 훨씬 좋고 접근성도 좋고 기타의 세팅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르를 대처할 수 있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늘 칭찬했습니다만 팬더의 프로페셔널 시리즈가 결국에는 이 어떤 이 그 모던함 그러니까 이 세션 기타 뭐 봄용 기타 이쪽 계열에 있던 기타들이 약간 애매해져 버리는 뭔가 그 커스텀 공방의 기타들이 살짝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팬더가 이제 이것 또한 우리가 다 해먹겠다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무언의 압박처럼 도 느껴지긴 네. 하는데 근데 어쨌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빈티지 느낌이 아니다 한들 어쩌다 한들 결국 팬더 기타를 개조해서 시작된 것들 대부분 다 슈퍼스트레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오리지널이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면 그냥 프로페셔널이나 아니면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울트라 같은 기타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향이 다른 같은 선산에 있는 이제 모던 라인업이잖아요. 그쵸. 그냥 그쪽이 가장 속 편하고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팬더를 가지고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시리즈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현재 팬더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공부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